백전백승 천기대요 제83회차 제목을 다시 한번 멋지게 얘기해 볼까요? 책에 있는 그대로 성공하고 싶은가? 이 책을 지녀라. 행복하고 싶은가? 그럼 이 책을 읽어라. 우리 인생 백전백승. 매사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For You, 너를 위한 서길봉의 천기대요 제83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리학에서 따져보는 육합, 삼합, 형충파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충우면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띠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쥐띠를 생하는 인연과 극하는 인연은 과연 무슨 띠인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논어에 있는 글 하나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유비옥 견공자 공자사이 질 장명자 주로 쥐슬이 하여 사지문지 일어나 무호와 삼국지를 읽어보셨죠?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지요? 유비가 나중엔 삼국통일을 누가 하지요? 조조의 아들이 하지요? 조조의 아들. 조조의 큰아들이 하는데, 조조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지요? 그 동생을 무지 무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들여서 죽이려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식기를 하나 읊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해서 여덟 글자로 식기를 읊어가지고 결국 죽음을 모면해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당시에 유비가 뭐 출신이죠? 돗자리 장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돗자리 장사. 돗자리 장사했어요. 시장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다 시장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관우, 장비, 장비는 그 백정 했었고 셋이 시장에서 결국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의형제를 맺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유비가 황실손이에요. 황실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위초고 삼국이 갈라지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유비가 공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공자가 자기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아파서 못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시종이 이 말을 전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니까 공자는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비로 하여금 듣게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사실 너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 핑계를 대놓고 나는 지금 비파를 뜯고 있어. 이야기거든요. 노나라 애공이 유비로 하여금 공자에게 가서 상례를 배우라라고 했어요. 유비에게 돗자리 장사 출신이니까 뭘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가서 상례법을 배워라라고 해서 유비가 공자를 찾아가서 뵙기를 청하자
공자는 면회를 사절하고 비파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병환이 아님을 알게 해서 유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명예와 권력 앞에서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공자는 공자지. 자기는 명예와 권력 또 결국 하나의 무용지물로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한 거예요. 우리는 떳떳하지 않으면요, 사실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휴지 조각 정도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성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명예스러운 권력이나 불명예스러운 재물이나 이런 데에 탐욕심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죠. 저도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가 시주를 해줬다든가 저한테 감투를 줬다라고 한다든가 하면 저는 그거 못 받아요. 제가 감당을 못해서. 저는 제 분수를 알아서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게 좋지. 지금도 여러분들 백전백승 때문에 전화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도 스님 만나 뵐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내용을 다 담아서 상담 신청을 받고 다 오시다라고 한다 하면 뭐 굉장히 바쁘겠죠. 근데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된 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몇번 얘기를 했지만 백전백승 천기대유에 대한 것을 알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불법을 전해주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일요일 날 오시되 법문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미리 예약된 사람에 한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앞세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시는 대로 제가 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지 못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하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이게 중생구제인 줄 아는데 아니어요.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배고픈 사람 밥 주면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가 아니라 중생 파멸시키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노력하겠어요? 계속 구걸 다닌단 말이죠. 그건 중생구제가 아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개척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 그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2지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들 백전백승 20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쥐띠생. 자, 오늘 쥐띠생인데 자생은 흔히들 우리가 좌월은 한참 추운 겨울에 11월이에요. 자신은 밤 11시에 새벽 1시고요. 쥐는 밤중에 활동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쥐띠생들이 낮에 태어나면 좀 게으르고 밤중에 태어난 사람은 빠릿빠릿하고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고 근면성실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다소 쥐띠생들은 유혹에 약하고 의지와 실천력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쥐띠의 태생으로는 신라의 박혁거세, 태종무열왕, 주식이왕, 김동인, 동인전집이 참 재밌어요. 만화가 안에서 옛날에 고바오 나왔죠. 김우중 회장, 또 즉천모호하고 사랑에 빠진 또 부왕의 궁녀를 아내로 맞은 당나라 고정 뭐 이런 분들이 쥐띠생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너무 크게 그리면 또안 된다고 하니까. 자, 쥐띠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왼손이 왼손, 쥐띠. 그럼 명리학에서 볼 때, 예. 자, 쥐띠생하고 육합이 드는 게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 근데 너무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은 걸 제가 담아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담아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육합이다. 여섯 가지 합이 드는 태생이 쥐띠와 소띠예요. 이게 육합에 해당이 돼. 육합. 그래서 합이 든다라고. 근데 실제로는 쥐띠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수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이치학으로 보면. 그러면 소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수국토야. 명리학에서는 합이 든다라고 하지만 이치학에서는 수국토여요. 극이야. 그러면 자, 삼합에 또 해당이 돼. 삼합. 삼합에 해당이 되는 건 자, 진, 신 이렇게 돼요. 요게 세 가지가 합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진신, 축사유, 인오술,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진신이 삼합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얘기를 해요. 자축과 자진신은 좋다라고 해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치학에서는 자와 축은 극이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자진신이 합이 든다라고 했는데 자와 진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극이어요. 그럼 자와 신은 어떻게 돼요? 네. 이것은 합이 들어요. 명리학에서는 세 개가 합이 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치학으로 보면 진과는 극이고 신과는 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거다. 명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명리학에서 나쁜 거다라고 하면 자생하고 형이 되는 건 뭐예요? 묘생. 묘생. 묘생은 형이 된다 그래. 형. 안 좋다라는 얘기죠? 안 좋다. 형. 형충파의 가운데서 형. 그래서 자생과 묘생은 형충파의 가운데서 형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이치학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생해진단 말이에요. 수생목. 합의가 들어요. 그러면 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생과 바로 뭐예요? 합충법, 원진살법 여러분들 했잖아. 충이면 어떻게 돼요? 오란 말이에요. 오. 그럼 오하고 충인데, 오하고 충이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형충파의 가운데서. 그러면 실제로는 자생과 오생은 뭐예요? 극이라. 우리 이치학에서는. 그러면 파에 해당이 되는 건 자생하고 바로 뭐예요? 축생이 파에 해당이 돼요. 여긴 육합이면서도 파해에 해당이 돼요. 자생과 축생이 여기서는 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생이라. 해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생과 미생이에요. 서로 마주 보면 해요. 마주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이거면 해요. 해롭다. 그래서 자생과 미생이 바로 해에 해당이 돼요. 자생과 미생이 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연학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극이에요. 그럼 원진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자생과 미생이 원진이에요. 서로 마주 보니까 이게 원진인데 그러면 자생과 미생이 어떻게 돼요? 극이에요. 그러면 12지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지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버려요. 앞에. 자,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자, 요거 머릿속에 잠깐 넣어놓고요. 자, 우리가 쥐띠다라고 하면, 뭔 띠가 있어요? 뭔 쥐띠가 있죠? 우리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에 있어요. 그럼 갑자생은 바로 해중금 36에 해당이 되고 해중금에 해당이 되고 병자생은 바로 24세 간하수에 해당이 되고 무자생은 12살에 병력화에 해당이 되고
경자생은 60의 벽상 토에 해당이 되고, 임자생은 상자목의 48살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60갑자 나부모행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갑자는 금이고, 병자는 수고, 무자는 화고, 경자는 토고, 임자는 목이다 해서 여기에 의해서 육갑 나부모행으로 인연을 따져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궁합이 만담만담 따지는데, 우리 인연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따로따로 따져요. 갑자는 병자를 생하고, 병자는 무자를 생하고, 무자는 경자를 생하고, 경자는 임자를 생하지만, 하나씩 건너뛰면 36살짜리 갑자생하고, 무자생 12살짜리하고는 뭐예요? 극이에요. 똑같은 쥐라라고 해도, 그럼 병자생하고 무자생은 합이 들지만 병자생하고 경자생은 뭐예요? 극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극이네. 또 금생수, 수생, 수국화, 화생토, 토극목 이렇게 되지만 우리 인연학에서는 뭐예요? 갑자는 무자를 극하고 무자는 임자를 극하고, 임자는 병자를 극하고, 병자는 뭐예요? 경자를 극하고. 한 칸씩 건너뛰면 극하고, 이렇게 12살 차이로 되는 건 보편적으로 뭐예요? 합이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합이 들고. 그러니까, 바로, 갑자와 무자는 극이고, 무자와 임자는 극이고, 임자와 병자는 극이고, 병자와 경자는 극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쥐다라고 하더라도, 쥐가 띠에 따라서 기운이 다르지만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한 완전히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쥐띠가 뭐하고 원진이 낀다라고 했어요? 양띠하고 원진이 낀다라고 했어요. 그지요? 그러면 자와 미가 원진이 끼는데, 그러면 자와 미가 명리 쪽에서도, 우리 이치학 쪽에서도 사실은 극이어요. 그런데 갑자와 정미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원진이고 극이지만 갑이 뭐에 정을 생해 준단 말이에요. 띠에선 극이지만 천간에선 뭐예요? 합이 들어요. 그러면 80%, 천간에서 얘기하는 80%는 합이 들고 20%는 뭐예요? 극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80% 좋은 인연이 된다. 그래서 띠로만 따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자생은 1984년, 1924년생인데, 갑자생 36이에요. 그러면 이 갑자생이 성질이 온화하고 마음이 어질고 후덕하고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사고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친근하게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잘 굽히지 않는 타산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 반면에 234페이지에요. 다소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 사람을 속이고 인간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부귀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순리는 속이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하찮은 권력이나 명예 앞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갑자생의 특기인데, 금년의 운기를 보면 자, 갑자생은 36이어요. 그러면 금년의 운기가 뭐예요? 여름 운기예요. 여름 운기. 넷 다섯 여섯이 여름 운기. 그러니까 아직 개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34, 10월부터 36, 10월까지는 약할 것이다. 또 병자생은 지금 24이에요. 24인데 여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삼복더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24인데 금년 음력 10월부터 내후년 26, 10월까지는 약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무자생은 12살인데 이것은 겨울을 벗어나서 이제 봄에 한창 형성이 되는 기운이고요. 경자생은 60이에요. 그러면 경자생은 뭐예요? 지금 혹한이에요. 혹한. 한겨울 혹한. 그래서
유동도 안 되고 움직임도 없고 어려움이 있고 재산이나 건강이나 애정에 문제가 형성이 되고 부동산 매매도 잘 안이 되는 때다. 그래서 경자생은 금년이 굉장히 약하다. 뭐 기운이 이렇다라고 해서 경자생 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경자생이 가장 약한 다른 금년에 음력으로 5월, 6월 또 90월이 약할 것이다. 물론 생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1월생이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2월생이면 토끼가 나타나고 3월생이면 용이 나타나고 이래서 어느 것과 부딪히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것까지 아직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이것은 쥐띠 별도로 하나 취급할 때에 뭐 1월생에서부터 12월생 각기 각월생이 언제 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 참고로 할 거예요. 그 내용은 천기대유에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월생에 따라서 부부궁이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쥐띠생이 정월생이다라고 하면 주자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월생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역마기가 발동하고 또 중부기운이 있다. 뭐 남편이 둘이든지 아내가 둘이든지 아니면 재혼을 하든지 뭐 이런 기운이 있다. 뭐 이런 게 월건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 백전백승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나고 12지 끝나고 나면 부부의 음기와 양기의 변화, 또 부부 자식의 기운 변화 그거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월별로 뭐 예를 들어서 쥐띠 1월생에서부터 12월생, 소띠 1월생에서 12월생 특히 뭘 조심해야 되는가, 부부궁이 어떤가, 어떤 기운에 애군을 미치게 되는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소띠가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9에서 23살까지 액난이 오고 가출의 기운이 있고 뭐 이런 경우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월별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자생은 48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은 가을의 기운이죠. 가을의 기운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뭐 부동산 매매나 시험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승진운이나 이런 거는 아직 요동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쥐띠는 양기에 해당이 돼요? 음기에 해당이 돼요? 양기에 해당이 돼요. 양기에 해당이 되는데 쥐띠가 홀수 생활을 음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양기의 기운이 터져가지고 외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짝수의 생활을 가지면 양기에다 음기가 뻗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자생은 기운이 여러분들 258페이지 보면 1996년생, 1936년생 짓띠인데 명랑하고 자열심이 많고 활동성이 왕성하나 성질이 다소 조급한 면이 없지 않다. 맹렬한 화기이므로 자, 병자생은 뭐예요? 이게 병이 화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무슨 화예요, 병이? 양화. 양화. 갑을 병정. 양화잖아요. 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니까 양화. 그러니까 양화. 화기가 굉장히 세서 만물을 화합시키는 특이성이 있고 만인의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는데 바로 지인용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실패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재능보다는 한 가지에 초질관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형식이나 거치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무자다. 자, 쥐가 양기가 뻗으니까 이 앞에 갑병, 무경, 임 이것도 전부 뭐예요? 다 양기가 뻗는 거예요. 응? 천간이 양기가 뻗어요. 쥐가, 띠가 양기가 뻗으면 천간 양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다 양기가 뻗어요. 그래서 쥐띠들은 보편적으로 외형적인 성향이 강해요. 거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수의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기에 양기 거듭이 되고 그나마 짝수의 생일을 가진 사람은 다소 자제력이 있고 양끼리 뻗으면 자제력이 부족하고 적극적이고 팍팍 터뜨리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무자생은 바로 뭐예요? 토요 토.
토. 이건 천간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지혜가 있고 마음이 온순하고 겸양하고 총명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의 갈등은 있으나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고 혹여 비판하고 싶은 감정이 있더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늦기 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늙음이나 노후가 돼서 걱정을 덜한다. 우리는 늙어가는 자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사회의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칸트가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 칸트 사상집에 나와 여성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경자생이에요. 경자생, 금이잖아요. 금, 그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요. 경자생은 2020년 아직 내년이 경자생이네요. 내년이. 그리고 1960년생 쥐띠에 해당이 되죠. 함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양양에다 금이기 때문에 퍽퍽 튄대는 이야기예요. 경자생들은 자칫 불같은 성질과 치밀하지 못한 모험심으로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이 경자생들이 보편적으로 생각보다는 뭐예요? 순간순간 감정이 앞서서 퍽퍽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청하고 따뜻하고 해맑은 성품이긴 하지만 고뇌와 걱정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아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인 편이 못 되고 기초가 약해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내와 끈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무너지고 현실과 이상의 세계에서 방어하기 쉬운데 깊은 이해력으로 심신 수양의 인격을 쌓는다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제가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쁜 거 얘기할 때는 꼭 댓글에다 아닌데요 이러는 경우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어요.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한 8, 90% 비슷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좋아요가 한 100개 나오면 싫어요가 한 두세 개 나옵니다. 그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가장 평범함 속에 가장 큰 진리가 있고 가장 쉬워 보이는 일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다. 우리 이래서 생각을 가진 자는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고 얽매임이 없는 마음이 바로 큰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화도 많이 나고 상대방한테 욕도 잘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쥐띠생들이 보편적으로 아집 능력이 강해요. 또 임자생이라 이건 상자목에 해당이 되고 48에 해당이 되는데 정직 성실하고 단결과 협동을 좋아하는데 감정을 잘 겉으로 나타내진 않는 편인데 또한 타인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임자생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 주경야독의 노력가가 많아요. 성품이 강건하고 의지가 굳고 물건을 아껴 쓰는 절약정신. 또 인정을 잘 베풀다가도 결국 속마음은 웬만하면 안 털어놓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우리는 밖에서 뭔가 추구하면서 보물을 얻기 이전에 바로 뭐예요? 안에서 자기 자신에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오는 거니까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남편으로 인해 행복을 찾고 돈으로 인해 행복을 찾고 권력으로 인해 행복을 찾고 자식으로 인해 행복을 찾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는 그대로 두되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띠로 우리가 원진이니 형충파, 해인이 삼합이니 육합이니 명리학에서는 따지지만 우리 자연의학에서는 절대 그걸 따지지 마라. 띠로 따져볼 때 우리가 목화 토금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띠로만 보면 쥐띠는 어떻게 돼요? 갑 신유생하고는 합이 들고요. 그죠? 쥐는
바로 나를 생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신유생이에요. 신유생. 내가 생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생해 주는 건 인묘예요. 인묘.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건 누구예요? 나를 극하는 건 진축술미예요. 또 내가 극하는 건 누구예요? 오사예요. 쉽게 예를 들면 쥐띠는 신유생, 잔나비띠 닭띠한테는 도움을 받고 호랑이띠 토끼띠한테는 도움을 주고 용띠나 소띠나 개띠나 양띠에게는 뭐예요? 해로움을 받고 내가 해로움을 주는 건 말띠하고 뱀띠다. 그러나 자 요게 띠로만 봤을 때 그래요. 12지 띠로만 봤을 때. 근데 겉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갑자냐, 병자냐, 무자냐, 경자냐, 임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띠로 적용되는 거는 20% 정도로 보면 되고 천간으로 적용되는 게80%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간에 대해서 지난 갑에서 술, 어, 가을병, 무기갱신, 임계까지 다 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쥐도 갑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자에게 주고 갑자는 무자에게 극을 하고 어떻게 돼요? 경자에게는 해를 받고 그렇지 않아요? 또 임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생을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생과 임자생이 만나면 내가 갑자생일 때 임자생을 만나면 나는 도움을 얻고 또 병자생을 만나면 내가 뭐에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무자생을 만나면 내가 해를 주고 그 다음에 경자생을 만나면 내가 해를 받아요. 그러면 똑같은 쥐라라고 해도 스님 저는 무슨 띠인데 무슨 띠하고 좋아요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띠로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갑자생이 무자생에게 해를 준다라고 할때 그럼 앞에 무자가 들어가는 건 어떤 띠든지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띠든지 임자가 들어가요. 임자. 임자가 들어가면 나한테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에 의해서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좋아요, 나빠요 보다 띠 가운데 어떤 옷을 입은 띠냐. 갑자냐, 병자냐, 무자냐, 경자냐, 임자냐. 또 소띠도 똑같아요. 소띠도 을축생이냐, 정축생이냐. 기축생이냐, 신축생이냐, 계축생이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놓고 보면, 갑자생은 뭐예요? 계축생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갑자와 계축을 따져보면, 제가 갑을 생해주지요? 띠는 어떻게 돼요? 극이지요, 극. 그지요? 그러면 20%는 나쁘고 80%는 뭐예요? 좋다. 갑자가 계축을 만나면 80%는 좋고 20%는 나쁘다. 그러면 뭐예요? 쥐니까 계유생을 만나면 갑자가 계유생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갑을 생해주고 유가 자를 생해주니까 100% 좋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오는 건 없으니까 99% 좋다.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아주 좋다. 그러나 문제는 이세를 언제 낳느냐, 이세를 극하는 때 낳느냐, 합이 드는 때 낳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합이 드는 때에 이세를 낳으면 그 가정은 보편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극이 되는 때 낳으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합이 드는데 자식이 극을 하면 엄마 아버지를 갈라놓다가 힘이 안 되면 자기가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럼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자기 힘을 발발할 기운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고 가출을 해요. 이게 뭐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가출을 하게 돼요. 그것도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운기가 약할 때.
엄마 아버지와 기운이 대립이 될때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엄마와 자식이 합의가 잘 드는데 아버지하고 극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하고 극이다라는 얘기예요. 극 엄마하고 극 둘이는 합의가 들어. 모와 자식은 합의가 드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극이고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극이면 운기가 떨어지면 여긴 누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야 기운이. 아버지가 떨어져 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돼서 나가는 게 아니어요. 최소한 병원에 입원하든가, 교통사고 나든가, 결별 선언하든가. 운기가 괜찮아지면 또 풀어지게 되지요. 아버지와 엄마가 극이고 자식까지 또 전부 극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런 때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만 우리가 쥐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파생되는 부분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쥐띠에서 이루어지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에 관한 한은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죠? 또 띠가 다른 띠로 형성이 된다라고 해도 이것만 적용시킬 줄 알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부부의 기운과 자식의 기운에 응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여러분들 더디지만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래서 12지에 관한 쥐띠생의 기운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자왈유여 자여 소인민 안양야 근지 특불손 원지지원이 일어나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힘들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굴고 멀리 하면 원망하느니라. 사귈 땐 무슨 씨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바뀌죠. 좀더 지나면 다 반말하대. 나이 차이가 10살 나는데도 신랑한테 반말하고 하는 보살들 많대. 그것도 보기 싫지만 신랑이 아내에게 반말하면서 야, 니뭐 이러는 것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서나 또남 아닌 데서나 항상 서로 존경하는 삶, 아끼는 삶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이었으면 싶어요. 옛날 남존여비라고 하는 봉건사회가 아닌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는 현대에서도 이 말이 사실은 좀 설득력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 그가 얘기한 서양 철학에서나 동양 철학에서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알기가 힘드냐면 신에게 빌어요, 신에게.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신이시여 다리 좀 놔주시오, 다리 좀 놔주십시오. 맨날 빌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신이 와가지고. 아,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부탁해봐. 그럼 내 하나 들어줄게. 그랬더니 신이시여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건 더 힘들지 나 그냥 갈게 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돈나의 만빌레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 갈 때와 같다. 뭐 여자의 마음을 알면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83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 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